안녕하세요. 부동산 참견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페에 올려주신 분양 현장을 읽어주는 영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더보기란에 상담사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현장지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정통 있는 부촌 한남동, 몬트리아 한남, 최초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제 사전 접수 중이라고 합니다. 몬트리아 한남의 상담 담당자 분은요, 권호경 과장님. 어우, 이쁘신 분이 이제 상담을 받아주시는데요. 바로 한번 읽어보고 제 생각도 좀 주석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신도림역,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까지 대박 현장 완판하고 이번에 선택한 현장은 바로 요즘 핫한 몬트리아 한남 오피스텔이랍니다. 하이엔드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가격 논리가 통하지 않을 만큼 여러 지역 내에서 고분양가로 말이 많았지만 모두 다 성공적인 분양 마감. 특히나 한남이라니까 더 설레이네요. 자, 조감도입니다. 보면은 한남 사거리에 이제 코너 자리는 아니지만 대로변에 붙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연면적 약 5,701여 평의 규모로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 드리고 있고요. 한남 오거리에 랜드마크 같은 건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지어져 있는 만큼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와 거리가 좀먼 주거 상품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든 임대업의 투자 목적이든 좋은 여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본 내용인데요. 본 자료는 부동산 참견하는 남자 카페에 보면은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전 의향서 고객은요, 고급 골프공 세트를 증정하고요,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은 고급 와인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위치는 91 한남 옆현 우리은행 자리에 건물이 올라갈 것이고요,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중소형 타입과 희소성 높은 투룸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한남대로 이태원로, 강병북로, 한남대교를 통해서 강남 접근이 수월하고요. 위치는 한남동 76-6번지. 현장명은 몬트레아 한남. 분양 시행과 대행의 명가죠. MDM에서 진행을 하고요. 시공사는 KCC. KCC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부산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핫한 현장만 진행하는 시공사입니다. 대행사는 세븐 파트너스. 세대수는 총 142세대 오피스텔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 숫자로는 원룸과 1.5룸 그리고 투룸이 있습니다. 평수는 전용 면적 7.11평에서 25.07평이 되겠습니다. 몬트리아 한남 오피스텔은 4월 모델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사전 의향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사전 의향서를 접수해 주신 고객들님만 모델하우스 방문 가능과 분양가, 분양 일정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녀의 권오경 과장님이 안내를 맡아서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를 보자면요. UN 빌리지하고 한남 더힐, 91 한남, 순천향대 서울병원 등이 근처에 있고, 보시면 한남 오거리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몬트레아 한남은 경의중앙선과 약 500m 거리에 위치하여 걸어서 도착할 수 있고, 6호선의 한강진역까지 도보 12분이면 접근할 수 있어 역세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으며, 버스 정류장도 다수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며, 한남대로를 통한 강남 접근성은 물론 이태원로와 강병북로 등 주요 도로망과의 이용도 용이한 편이에요. 보면은 한남대로를 이용을 하면은 강남으로 이동도 수월할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이름만 말하면 알수 있는 아파트들이 즐비하죠. 그럼 교통편을 봤으니까 위치, 이제 뷰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한남 몬트레아의 뷰입니다. 북향은 이제 남산 방면으로 남산이 보이는 뷰고요. 자, 동향을 보자면 유엔 빌리지 쪽 방면으로 나와서 오른편에 한강 뷰를 좀 껴서 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향을 보자면 한강 뷰가 나오는데요. 남양의 한강이 보이는 뷰라고 합니다. 서양은 이태원 방면으로
전형적인 도심 뷰가 나오는데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나온 뷰는 조금 많이 드론으로 띄어서 올라간 것 같기 때문에 정확한 뷰는 상담사 분에게 아마 요청을 하셔서 뷰를 받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계속 읽어보자면 2019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한 9-1의 경우 75평부터 101평이 대형 평형대를 보유하고 있는 단지 내에는 갤러리아에서 운영하는 고메이 494가 운영 중이죠. 힐탑 트레저와 상월대 트윈빌과 헤렌하우스 등 30억에서 100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UM빌리지는 유명 연예인들과 정재계 일가에서도 선호한 곳으로 소문이나 주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급 주택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지역은 특히 소문난 핫플레이스로서 소셜미디어를 조금만 찾아봐도 유명세를 얻고 있는 브런치 카페, 와인바, 혹은 오마카세, 프렌치 레스토랑과 고급화된 먹거리로 인기를 끌고 있어 강남 못지않게 활성화된 상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입지 환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에서요, 한남대교를 사용하면은 강남권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남산과 매봉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한강이 있는 배산 임수의 입지입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통 환경을 보자면요. 한남역 530m로 약 도보로 7분, 한강진역 약 850m로 도보로 12분, 그리고 사업지 주변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요. 한남대로를 이용해서 이태원로, 강변북로 등 서울의 주요 도로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한남대교가 있죠. 그래서 강남까지 접근성은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교육 환경을 보자면요. 한남초가 배정이 되어 있고, 도보로는 8분 정도, 중학교로는 오산중, 한강중, 용강중 등이 있고요. 고등학교는 오산고와 장충고, 용산고를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지 주변에는 이제 핫플레이스로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진을 찍고 알려진 곳이 많죠. 이제 브런치 카페, 와인바, 오마카세 같은 이제 고급화된 먹거리로 인기 자체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게다가 도서관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은행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천향대병원도 바로 옆에 있네요. 자, 다음 입지 환경 보겠습니다. 다음 입지 환경으로는 현장지 주변에 분양이 됐던 곳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놓은 건데요. 한남 더힐 같은 경우에는요, 26평에서 100평대로 다양한 평형대가 있고, 민간 임대 이후에 분양 전환을 한 거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최고 매매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9-1 한남을 보시면요, 여기는 대형 평형대 75평에서 101평대에 여기 역시 민간 임대 이후 분양 전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징으로는요, 단지 내 갤러리아에서 운영하는 고메이 494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UM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연예인들도 많이 사는 걸로 유명해요. 힐탑 트레저, 상월대 트윈빈, 헤렌하우스, 루시드하우스, 한남 라테라스 등 30에서 100억을 호가하는 고급 빌라의 밀집 지역이 바로 UM빌리지입니다. 특징으로는요, 정남향, 강남 야경, 조망권이 있고, 교통편 역시 우수하고, 유명 연예인, 현대 일가 총수 등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입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 어떤 관공서나 어떤 회사가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관 및 외국 주요 인사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현장지 주변으로는 동서남북 모든 방향이 대사관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네요. 현 사진을 보시면은 대사관이 한남동에만 이렇게 많았는지 저도 처음 보네요. 활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지하고 약 200m 떨어진 곳에 한남 3구역이 있고 그 뒤로는 한남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상이 조금 더디긴 하나 200m밖에 되지 않는 곳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은 현장지에 상당히 청신호인 거죠. 차후 지가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거는 한남동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특별 계획 구역으로서 이제 건물이 그리고 사업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이 있고 제한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계획
구역 지침상 임금 필지는 오피스텔에 공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오른쪽에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을 보시면은 오피스텔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자체의 희소성도 충분히 있을 걸로 보이고요. 자, 또 서울시 4대 전략 중심지 중 하나인 용산 정비창은 사업비 31조 원에 달하는 대형 개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121년이 아니죠. 2021년일 겁니다. 12월부터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에는 분양 및 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부지의 개발로 인해서 몬트레아 한남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용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디고 계획도 좀 더디고 진행이 더딜 뿐이지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된다면 몬트레아 한남도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은 건물도입니다. 3층에서 12층 총 142실이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층은 섹션 오피스로 이용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지 내부의 이점들도 눈여겨볼 수 있을 듯 합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라운지, 로비, 하늘정원까지 여러 고급스러운 시설들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섹션 오피스로 3층부터 12층까지는 오피스텔이 142실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볼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 가구인 몰테 니엔시? 그리고 주방 가구의 이제 다다. 이제 수전업계 1위 브랜드인 제시와 욕실 브랜드 듀라빗. 마지막으로 럭셔리 위생도기 전문 엑센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사실 고급 인테리어 브랜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한남동이다 보니까 고급화된 인테리어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분양가, 요즘에는 하이엔드 고분양가의 오피스텔이 나오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비싸서 투자 가치가 있겠냐, 거주 가치가 있겠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아래 보이는 펜트릴 노년, 펜트릴 캐스케이드, 알루어 반포, 노년 아츠, 오데뜨 오드 도곡 등 아직 분양이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분양이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양가가 7%에서 17% 인상이 되며 분양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급화된 오피스텔은 조금 다르다는 부분이겠죠. 자, 다음 규제 관련입니다. 사실 요즘 아파트 규제가 심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사용이 거의 비슷하나 생각보다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거든요. 왼쪽에 보시면요. 오피스텔의 장점을 한번 이야기하자면 주택수 포함이 안 됩니다. 대출 제한 없고요. 분양 시 전입 의무도 없습니다. 청약 통장은 사용하지 않고요. 당첨자 관리 역시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다만 전매 제한에는 적용이 돼서 등기 후에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오피스텔은 100실 이상의 경우 등기까지 전매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부촌 한남동의 몬트레아 한남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석을 달아드리자면요. 사실 오피스텔이 인기가 있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대략 한 5년 전만 해도 아파텔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다고 하던 오피스텔이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한 것도 아마 그때쯤부터 시작일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신축에 대한 수요는 늘어가고 있는데 공급 제한에다가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서 정작 신축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본이 지방으로도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곳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 도심권 내에 괜찮은 신규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자, 더욱 자세한 상담은요. 몬트레아 한남 권호경 과장님에게 이제 미녀 상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앞에 보이시는 명함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더보기란에도 남겨놓을 테니까 정확한 부분 상담 받아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마지막 부참남 한마디는요.
저도 언젠가 꼭 저런 곳에서 살 겁니다.